예, 어떤 간증? 4307, 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제 2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의 1절에,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99% 다 들으세요. 초신자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막 울거나 기저귀가 젖으면 울죠. 그럴 때 부모들은 어때요? 그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여주고 젖어서 낑낑거리면 기저귀를 막 보송보송하게 새 것으로 갈아입히고 다 뭐 추운지 더운지 뭐 다 이런 걸 잘 보살펴 주잖아요. 어린아이는 아직 초신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도 초신자의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하세요. 초신자 때는 그래서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는 어린아이 믿음이 적은 초신자의 기도를 금방금방 들은데 좀 장성하고 나면은 이제 그 좀 교만해지거나 뭐 기도를 우습게 알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조금 안 들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겸손하게 하고 금식하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제가 초신자 시절에 날마다 여의도 순봉교회에 가서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중에서 거기는 그 구정 때 하루만 쉬어요. 365일 저 문을 여는데 하루 364일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니까 구정 날 저녁만 빼곤 전부 그냥 가서 기도를 드리죠. 구정 때도 365일 우리처럼 오는 베테랑들 기도꾼들이 많아요 거기는. 근데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냥 365일 하루 빠진 364일을 날마다 얼굴 맞대고 아 또 저분이 또 오셨네 뭐 안 봐도 비디오야 날마다 똑같이 만나고 이제 이런 눈에 이제 익숙한 그런 그 성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눈 인사를 하죠. 날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그 부유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아주 날마다 진을 치고 이제 며느리도 보고 이제 손자도 다 보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면 이렇게 처자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남편하고 자식이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가 날마다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환하고 화색이 좋고 그런데 어느 날 생전 그 권사님은 남한테 기도를 부탁한 법이 없어요. 아주 기도 능력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도는 자기 그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건 다 그렇게 기도를 잘 쌓아서 하나님께 축복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조용히 나한테 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하면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능력꾼이고 저런 잘 나가시고 생전 남한테 자존심도 강하신 분인데 나한테 은밀하게 와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러고 얼굴 쳐다보니까 금식을 며칠 3일 금식을 해갖고 얼굴이 막 아주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변해 있고 까칠하고 얼굴도 그러고 헬스관이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자기 남편 사업이 갑자기 그냥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남한테 기도 부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금식하고 산기도도 가고 치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끝나고 이거 처리하고 그대로 집에도 안 들리고 그대로 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처리부터 내가 기도를 들어갔죠. 근데 많이도 안 했어요. 한 그다음 이틀 지나니까 3일째 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하고 뭐 나보고 뭐 용하다라면서 그러면서 뭔 떡을 한 보따리 백설기를 가지 했다고 나를 주려고 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에 보자기를 갖다 막 나한테 다 내밀어요. 그래서 내가 아우 나는 그때 뭐 초신자 때고 내가 그런 내가 주의 종도 아니고 그런 걸 받아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초신자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익숙치도 않고 아 나는 내가 주는 걸 좋아하지 받는 건 별로 익숙질 않아서 막 사례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성경에 어디가 떡이나 이런 거 사례를 받지 말라고 돼 있느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내 가방에 막 밀어 넣는 것을 내가 막 거절하면서 밀어 넣었어요. 그때는 초신자고 나이도 좀 젊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 그 권사님이 나고 얼굴도 안 부딪히려고 이제 그래서 뒤에 이제 훗날 보니까 내가 자기가 나를 주려고 그렇게 일부러 백설기에다가 그별 고명을 다 집어넣어서 맛있게 해다가 정성껏 해다 줬는데 그걸 거절당하니까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 그래서 거절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혹시 그 입장을 바꿔 보니까 내 기도로 금식을 하고 별짓 해도 안 됐는데 아,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다 부탁하니까 자기도 한번 부탁해 봤더니 이게 내 기도 들어가고 바로 2, 3일 만에 그게 거짓말처럼 풀려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일부러 나를 주려고 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거절 당하고 나서 그 뒤부터 그 가면은 모른 채 하고 외면해 버려요. 아는 채 인사도 안 하고 나는 기도 실컷 해주고 살아봐나 이런 거죠. 그래서 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탕탕 대로로 나가고 뭐 민크 코트도 막롱 민크 코트를 색깔로 입고 다니고 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좋지만 이제 자기 기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니까 그렇게 치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한테 기도를 부탁하기도 이제 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딴에는 마음이 고마우니까 이제 그걸 떡을 일부러 해다 갖다 나내 그냥 가방에 쑤셔 넣는데 내가 막 거절하고 빼버리고 이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실례였죠. 그럼 상처를 입으셔가지고 뭐 한참 뭐 내가 거기를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서로 말을 붙이고 서로 얼굴 똑바로 쳐다보질 않고 외면하고 딴데 피해버리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니 그 떡을 기쁘게 받아도 되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누루가 될까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고 사비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어서 일부러 나를 위해서 만든 떡을 내가 거절함으로 그 권사님에게는 상처가 된걸 훗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베테랑인 그 권사님의 자신의 사업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남을 위해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기도에 맹신하고 교만해지고 나는 남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아.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날마다 이렇게 철야 입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이렇게 탄탄 대로를 가고 이제 이런 이제 자만심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다. 그걸로 오늘 제목을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는 자기 자신의 기도보다는 어려운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린 기도. 큰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인류를 위해서 드린 기도. 내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보다 어려운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저뭐 어려운 뭐 지진이 일어난 뭐 터키나 뭐 일본에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막 화재가 나서 미국 엉망진창일 때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내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즉각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떡사를 해서 떡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그날 철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주로 뭐 암병환자나 뭐나 기도하면 바로 즉시 그 다음날에 차도가 있는 걸 나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철학이도 끝나고 다음날 좋아졌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남한테 그 권사님이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 교만을 꺾으시려고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엄청난 기도꾼이고 지금까지 잘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한테는 기도를 이렇게 잘 들으시다가 이제 기도꾼이 되고 기도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트릭을 주시고 약간 어려움 고난을 주시고 약간 시험을 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남이 해도 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 되니까 바로 그냥 떡을 그냥 만들어서 고마운 마음에 자기 기도하고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별짓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 남한테 부탁하니까 바로 되니까 그냥 2, 3일 만에 떡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 떡이라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떡 자기가 일부러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 그래서 기도 비밀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나 나라와 민족이나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맨날 내 자신만 위해서 복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직장에 승진하게 하시고 우리 집이 더 부자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주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지금 세상에 지진이 많이 나고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지금 극에 달해서 이 땅이 지금 소돔과 아모라 고모라 땅처럼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 땅이 주여 이 땅에 인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참 지금 이스라엘도 저쪽에 지금 홍해 쪽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좀 이렇고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마지막 3차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개도 내 주인이 갖다 개도 발로 차면서 아이고 이런 저기 발로 차면서 그냥 부지깽이로 때리고 그러면서 말도 안 듣는 놈 말썽거리게 하고 때리면은 이 똥개야 그러면은 아 지나가는 남들도 그게한테 똥개야 그러면서 발로 차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정치인들도 내 나라에서 그 정치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온 국민이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주고 높여줘야지 어디 해외에 나가서도 다 존경받고 그러지. 나라 안에서 막 함부로 여기고 막 이게 그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함부로 없인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밖에 나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김 과장과 뭐 박 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은 A와 B가 똑같이 자기의 아내는 공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우리 공주님이 오늘 자기 부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공주님이 오늘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고 좋다라고 자기 아내를 말할 때는 언제나 공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부엌대기는 오늘 또 뭐 이래서 늦게 해가지고 오늘 지각한 이유가 부엌대기가 이랬다 근데 이제 하루는 두 사람이 아내들이 다 회사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아이고 당신 그 공주님이 오셨어 저기 오셨다고 당신 찾으러 오셨다고 막 그러더래요 보니까 정말 여자가 못생기고 뚱뚱하고 아주 보잘것없이 생겼더래요 근데 그 남편이 공주님 하니까 거기 그 동료들이 다 그 공주님이라 그래 근데 늘 자기 와이프를 부엌대기라고 말했던 사람의 부인은 너무나 미모고 출중하고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여자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 과장 당신 부엌대기 왔네. 저기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 당신 부엌대기 왔어. 이 사람한테는 못난 아내를 우리 공주님이라 하니까는 다 거기 주변 사람이 다 공주님이라고 그러고 공주님 오셨다라고.
당신 그 평소에 맨날 자기 부엌대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 부엌대기 저기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지 참 자기 자신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보다는 어려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일에서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07번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